아니 난 궁금한 게 선택을 할 때 왜 고민을 하는 거야? 메시지 선택? 예를 들면은 그렇게 생각해봐. 뭐 누가 새로 오셨어. 근데 효과가 좋대. 그래서 그날도 좀 더 시간을 더 보내게 됐고 앞에서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또 메시지 보내는 게 아, 그렇지. 인간이니까 그치? 생각은 들 수 있잖아. 그렇지.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매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야.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너무 다 괜찮을 수 있고 고민이 될 수 있지. 그래서 내가 굳이 얘기를 하더라도 엄청 매력 있는 사람이야. 엄청 매력 있고 엄청 괜찮은 사람이야. 맞아, 그거는 맞아. 부정할 수 없어. 맞아. 그걸 아니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듣기 좋으라고 돌려 얘기하는 거에 불과할 수 있어. 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. 지원을 말하는 거네. 근데 뭔가 진짜 영우 씨는 정말 솔직하게 다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해주시는 거. 나는 근데 굳이? 나도 이거는 굳이? 굳이다. 나라면 조금 섭섭할 것 같기는 해. 왜 내 앞에서 다른 이성 칭찬을 해? 굳이? 아, 이거 다 좋았는데.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냥 내가 좋다는 말. 그냥 지금 어때? 너가 좋아 한마디면 사실 끝나는 거. 그게 사실이잖아. 그게 사실이니까. 그리고 누가 봐도 그런 모습이 있고. 지금 2주 동안의 결과물이잖아. 맞아. 이 너무 대화만큼은 그냥 나 너 100%야 라고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. 네, 듣고 싶은 건데. 엄청 매력있고 엄청 괜찮은 사람이야. 맞아, 그거는 맞아. 부정할 수 없어. 맞아. 그걸 아니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듣기 좋으라고 돌려 얘기하는 거에 불과할 수 있어. 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. 그 여성분이 되게 매력적이었대요. 왜 다른 사람이 매력적이었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? 나라면은 내가 정말 호감 있는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? 그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뭔가 그분은 진짜 솔직하게 뭔가 감정적인 부분이나 표현을 하는데 그 상대는 약간 되게 위치 있는 문자를 많이 하잖아. 그래서 난 모르지.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고. 그러면 그 상대는 좀 약간 헷갈릴 것 같아. 근데 문자가 오니까 아 호감은 맞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뭔가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하면 모를 수 있지 않을까? 어차피 문자는 한 명한테밖에 못 보내는 거 아니야? 맞아. 그래서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?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었을까? 그 상황에서는? 오케이, 오케이. 그렇구나. 그 사람 아니면 스타일인가 보지 뭐, 그런 게. 그런가 봐. 사람 다 자기 스타일 있으니까. 그치. 어쩌면 이 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문자 한 통도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문자 한 통에 내 진심을 담을 방법을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뭔가 돌려서 돌려서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. 알랑가 몰라. 눈치가 좀 없는 사람인가?